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7월 첫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청사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비대면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강서구가 오는 7월부터 셋째 아이 이상 자녀를 출산한 여성을 대상으로 다둥이맘 산후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는 7월 14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2023년도 수시 대비 대학 입시 설명회가 열립니다. 강서구가 청사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비대면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터치형 스크린을 통해 민원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은 강서구청 본관과 별관 1층 엘리베이터 옆 벽면에 설치됐습니다.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에서는 청사 안내뿐 아니라 청사 내 구조, 부서 좌석 배치, 전화번호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조직 개편이나 인사이동 때에도 간단하고 빠른 업데이트를 통해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강서구는 구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풍성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 내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강서구가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셋째 아이 이상 자녀를 출산한 여성을 대상으로 다둥이맘 산후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둥이맘 산후회복 지원 사업은 다자녀 출산 여성의 산후회복과 건강 증진을 위해 양한방 의료기관과 연계해 산후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7월 1일 이후 셋째아 이상 출산한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 후 의료기관 진료로 발생한 본인 부담금 중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신분증과 함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국민행복카드 소지 확인 자료 등의 서류를 구비해 강서구 보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강서구 보건소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오는 7월 14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복잡해진 입시 전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2023년도 수시 대비 대학 입시 설명회가 열립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EBSI 입시 대표 강사이자 아는 만큼 보이는 입시의 기술 저자인 윤윤구 강사가 나와 2023년도 입시의 특징을 알려주고 준비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6월 모의평가를 분석해 수능 대비 전략과 주요 대학별 맞춤형 지원 전략을 알려줄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사전 신청 없이 시작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하면 됩니다. 단 7월 7일까지 온라인 사전 참여를 신청한 분들께는 대입 핵심 자료집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기타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난 28일 방화동에 위치한 방신 전통시장에서 치매 어르신과 보호자 80여 명이 함께하는 모의 경제시장, 틀려도 괜찮아 안심시장이 열렸습니다. 틀려도 괜찮아 안심시장은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의 기억 담은 힐링판 프로젝트 중 하나로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인지, 신체 기능 증진을 목표로 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안심시장에서는 치매 어르신과 보호자가 직접 재배한 감자, 상추, 깻잎 등을 직접 판매도 해보고 가상화폐로 상점 9곳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해보는 체험도 진행됐습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들이 주문한 것과 다른 것을 건네주거나 거래 금액에 오차가 생겨도 서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운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동식 카페인 기억다방과 치매 예방 V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VR 체험버스도 함께 운영돼 보다 더 풍성한 행사가 됐습니다. 한편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역 내 어르신들의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습니다.